따! 나 훈계! 우와! 하고 훈계를 형 막 이거 하고. 아, 한 다음에, 유성아! 우와! 한 다음에 니가, 뚜렁이 뚜렁뚜 끝나는 거야. 뚜렁이 뚜렁뚜 끝나는 거야. 끝! 끝! 해봐, 혼자 해봐. 마지막이야. 느려, 느려. 이별을 했기에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이제 투, 따, 투, 따. 크게, 아니, 원 크게 그려, 크게. 원 크게 그려, 크게. 단점이 뭐였냐면 아까 네가 뚜라쿠쿠 나왔잖아. 그게 늘어졌어. 뚜라쿠쿠. 어. 이렇게 템포면 뚜라쿠쿠 뚜라쿠쿠. 아니 냉정하게 나와야 되는데 뚜라쿠쿠 뚜라쿠쿠. 힘이 너무 들어갔다. 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분명 시간이겠지만 다시 사랑을 하겠지. 안 돼. 정진아, 자꾸 보라니까 왜 안 봐? 웃겨서 못 보는 것 같아. 왜 너무 허드렁? 이거 막판 타고 오니까 애가 너무 허드렁. 너무 신이 있어요. 이거 잡는 거지. 이거 잡는 것도 좀 품이 있게. 그러니까 어떻게 잡았어? 그게 뭐냐? 야, 이거 좀 품이 있게 해봐봐 이렇게. 아니, 스틱 자꾸 못 잡아? 자, 형님, 결국 어떻게든 끝까지 왔습니다. 이게 어? 엔딩이 어렵구나. 정말, 와, 진짜, 진짜 험난한 길이었어요. 아, 네. 자, 아무래도 내가 이제 5월 초에 그 나가는 그 공연이 내가 보기엔 100% 얼 것 같다. 이게 얼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멀리서 보면은, 이게 라디오 트는 게 나아. 그걸 뭘 보고 있어? 이거 다 이러고 있는데. 어? 그렇잖아. 뭔가 퍼포먼스가 약간 이게 나아져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아, 부활 콘서트? 지금 완전 매진이거든? 없어. 티켓 없어. 없는데 품절? 거기서 그것도 하이라이트 제일 많은 날을 내가 선택을 했어. 그날 오프닝을 사랑해서 사랑한 사람 오프닝을 우리가요? 그럼요? 아니야, 그 무대를 극복하지. 아니, 정말로 내 얘기를 들어봐. 그 무대를 극복하지 못하면 직장인 밴드는 그거에 내가 보기에는 10배가 많아. 관객이 거기서 극복을 못하면 본 대회에서는 그냥 서 있다 내려온다고 보면 돼.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았어? 지금하고 완전 상황이 다른 거야. 아니, 일요일 날. 다음 주요? 이번 주.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요? 어. 내일 모레?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아직 노래 끝도 못 내는데. 아니, 뭐, 어쨌든 가서. 부활 콘서트 때 이게 최종 오디션인데 그때 봐서 성민아, 네. 나를 냉정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네. 보컬이 바뀔 수도 있어. 네. 보컬이 바뀔 수도 있어. 그 마지막 노리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 자리에. 어? 노리는 사람이 있어.